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콘크리트 강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2021년 1월 17일 자, 아침 9시 45분입니다. 자, 압축 강도. 자, 콘크리트 강도라면 압축 강도를 말합니다. 가장 큽니다. 자, 계속 넣어봅시다. 자, 인장 강도는 자, 인장 강도, 늘어난 거죠. 압축 강도 약 10분의 1에서 13분의 1. 힘 강도는 8분의 1에서 5분의 1. 전단 강도는 압축 강도의 6분의 4분의 1. 대략 10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자, 일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건물을 표준해서 한 재령의 28일의 압축 강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압축 강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뭐가 제일 하요? 그 다음에 전단 강도, 그 다음에 힘 강도, 그 다음에 인장 강도 이런 식입니다. 물론 전단 강도, 힘 강도 따라서 압축이 제일 크고 인장 강도 제일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착 강도입니다. 부착 강도 여러분들, 자, 부착 강도란 자 철근 콘크리트 우리의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일어나는 부착의 정도입니다. 자, 콘크리트의 경화 수축에 의한 철근 표면에서의 압력 및 철근 표면의 상태 등에 따른 마찰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형 철근. 이형 철근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근에 이렇게 매디가 있는 거, 마디가 있는 거.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이형 철근의 부착 강도가 원형 철근. 그냥 일자보다 두 배 더 높습니다. 두꺼운 철근에 적게 들어간 것보다 가는 철근이 여러 개 들어가서 주장, 늘리는 거. 주장이 뭐냐면 이게 콘크리트 단면입니다. 이렇게 큰 거 들어가면 이거밖에 없죠. 하지만 작은 거 들어가면 이게 둘레가 더 많죠. 이게 주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수량과 강도입니다. 자, 물 시멘트비, 자,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큰 영향입니다. 물 시멘트비가 클수록, 물이 많을수록 강도가 작아집니다. 시멘트의 공급비술. 시멘트의 공급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고요. 자, 된 비빔. 이게 되다. 그러니까 밥이 되다. 뭐라 해야 되나, 뻑뻑하다. 된 비빔의 콘크리트는 공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AE 콘크리트. 자, 수량 이외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사용 재료의 품질. 물 시멘트 부위가 일정한 콘크리트 강도는 사용 재료인 시멘트, 골재, 혼합수, 혼화재 등에 따라집니다. 배합. 물 시멘트 부위 공기랑 단위 시멘트의 배합법이 달라집니다. 시공 방법. 콘크리트 비빔, 다짐 등 약 10분까지는 오래 비빌수록 강도 커지나 1분 이하의 경우 강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 양생 방법입니다. 재령. 자, 섭윤 양생. 자, 일반적으로 충분히 물을 뿌리는 겁니다. 방수에 넣는 거.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 자, 섭윤 양생 계속하고 있고요. 자, 수축 균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위한 보약입니다. 자, 전기 양생. 자, 전기 양생. 단기간에 소요강도를 얻기 위해서 고온, 고압 전기 양생 방법. 한중기 콘크리트. 겨울에 치는 거. 알루미나에서는 하지 않는다. 전기 양생. 돈 많죠? 콘크리트에 직접 배설한 도선에 의해 저압 교류에 의한 전기 저해 발열을 유발하여 콘크리트에 열을 주어 콘크리트 강화 촉진하는 방법. 재령. 재령은 경화되는 시간입니다. 온도가 20도고 습도가 80% 이상으로 보현된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된 거고 일수로 약 재령 28일을 이상만 경과하면 됩니다. 자, 거푸집. 자, 거푸집.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 20도 미만일 때는 기둥 및 벽에 보토볼을 사용한 거푸집. 거푸집 최소 존치 기간은 6일. 왜? 6일 안에 뜯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거푸집의 체감을 결정하는 요소. 별표. 거푸집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압을 견디는 거. 타설 속도, 거푸집 강성, 슬럼프. 강제 거푸집. 나무 말고 쇠로 된 거. 콘크리트 표면이 매끄럽고 강도가 강하고 밴딩이 없습니다. 자,
오토클레이드 뱅창도, 컨스턴스 씨, 플레스트 씨, 피니시빌리티, 펌프빌리티. 자, 오토클레이드, 이것도 용어도 여러분 알고 진행합시다.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멘트의 안정성 촉진은 시멘트 풀로 만든 시험재를 전기 압인 오토클레이드 속에 4시간 둔 뒤 뭐 이렇게 한다. 컨스턴시, 수량에 의해서 플라스틱 성형성 잘 채워지고 분리가 이루지 않는 거, 피니셔 마무리하는 거, 펌프빌리티, 펌핑 작업의 난이도. 자, 콘크리트의 성질입니다. 탄성, 가소성, 콘크리트의 응용과 변형률 관계는, 자, 콘크리트는 이렇습니다. 콘크리트 응용이 줄수록 변형률, 응용이 잘 때로 응용과 변형률 비례, 이게 비례죠. 하지만 응용이 크지만 응용이 저 급격히 변형, 이게 탄성 가소성. 어렵죠? 그냥 넘어가세요. 몰라도 됩니다. 이건 기사급이에요. 중량. 자, 무거운 콘크리트는 방사능 차폐 모시죠. 2.5, 6톤. 보통은 일반 시공은 2.3톤. 경량은 가벼운 것, 2톤. 자, 수밀성. 정의. 콘크리트 물에 접하면 흡수, 압력전압에 투수. 수밀성이 높다는 것은 투수성이나 흡수성이 매우 작다는 겁니다. 원인. 물 시멘트 부위가 작을수록 수밀성이 높아진다. 물이 적으니까. 골재 최대치가 클수록 수미 나아진다. 소변 양질 충분할수록 수미성이 높아진다. 다지 충분질에서 수미 나아진다. 양질의 혼화제를 사용하면 수미 높아진다. 자, 콘크리트 중성화. 별표 3개. 정의. 탄산가스, 산성비 등의 영역으로 콘크리트가 수산화 칼슘에서 탄산칼슘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철근의 부식을 가져와 강조물의 내구성이 저하됩니다. 대체, 중성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질의 재료와 적당한 강도 회복되는 배합석에 통해서 철저히 시공 관리합니다. 중성화를 억제하는 방법. 물질을 적게 하고요. 피부도 두껍게 합니다. 혼화 재료 사용을 억제합니다. 내구성 저하 요인, 철근의 붓이, 부피팽창, 콩그리드 운영, 콩그리드 야.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콘크리트 중성화 얘기했습니다.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억제하는 방법. 내구성 저하. 아시겠나요?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콘크리트 강도입니다. 콘크리트 강도. 압축 강도. 일반적으로 가장 큰 건 압축 강도를 얘기합니다. 자, 인상 강도는 압축 강도의 13분에서 10분의 1, 힘 강도는 8분에서 5분의 1, 전단 강도는 6분에서 4분의 1, 일반 공조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표준 형태로 한 재량 28일 압축 강도. 압축이 제일 크고 인장이 제일 작다. 부착 강도. 자, 철근 각공에서 일어나는 부착의 정도. 마찰력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2형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 2배 높고, 철근이 적게 들은 것보다 가는 철근이 여러 개 들어서 주장을 늘리는 거. 표면적이에요. 자, 수량과 강도. 물 시멘트비. 자, 콘크리트 강도의 영향을 미쳐 가장 큰 영향. 물시멘트가 클수록 강도가 작아진다. 시멘트 공급, 댐비움 콘크리트에서 공급하는 게 A제. 수량 2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시멘트 골재 혼합수 혼화제 배합 물시멘트의 공기량 단위제 배합 방법에 따라 달라지고요. 시공 방법 콘크리트 비빔 다짐 등 10분까지로 미안해요. 시공 방법 콘크리트 비빔 다짐 등 10분까지는 오래 비빌서 강도 크지는 1분 이하의 경우에 강도 힘든 양세 방법 소변 양세 물을 뿌리는 그 다음에 증기 양세 고온 고압층에 연기하는 거 한중기 콘크리트 전기 양생 도선에 전기를 하는 거 재력 28일 거푸집 자 최소 거푸집 존치기간은 6일 거푸집 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 타설도 거푸집 강성 슬럼프 강제 거푸집 코코에 끓었다 강도가 강하다 변했다 자 용어 설명 오토클레이드 팽창도 컨스턴시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콘크리트의 성질 탄성화수 처음에는 비례하지만 갑자기 응력이 전까지 안 해도 뚝 해서 파괴되는 현상 이게 탄성가소성 중량 콘크리트는 방사능 차폐 목적 2.6톤 보통은 일반 시공용 2.3톤 경량은 2톤 수밀성 정의 얘기했죠? 원인
물리치 밑에 작을수록 수비수 낮아진다. 골대 체력이 클수록 수비수 낮아진다. 높아진다. 서비스에서 충분할수록 수비수 높아진다. 다지 불편에서 수비수 낮아진다. 양질의 혼화제를 사용하면 수비수 높습니다. 자, 콘크리트 중성화. 별표 3개. 정의. 탄산가스, 산성비 등의 영향으로 콘크리트가 수산화 칼슘 상태에서 탄산 칼슘, 수에서 탄으로 갑니다. 상태 변화에 철근 부식하죠. 구조물의 내구성입니다. 대체 양질의 재료, 적당한 강도가 확보되는 밥설계. 콘크리트 중성화를 억제하는 방법, 별표 하나. 물질을 적게 하고 피복도 두껍게 합니다. 피복 두께가 이겁니다. 콘크리트죠. 철근. 이걸 가장자리에서 이거. 이걸 두께가 두꺼울수록 공기에 노출이 안돼 있죠. 혼해상해요. 내구성차. 철근의 부식, 부패팽창. 철근이 부실하면 부피가 팽창이 됐죠. 균열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열화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콘크리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콘크리트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